결혼하려면 준비할 게 너무 많아. 신랑 수업 받는 게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냥 결혼 그냥 할 걸. 괜히 재다가 지금까지 못 해가지고 신랑 수업 받고 있는. 이제 이렇게 넘긴 사람 많아. 수업, 네. 그것도 지금 특기가 소개팅이에요. 아, 소개팅 하도 많이 있네. 해가지고 뭐 이제 말해가지고 싹싹싹싹 뭐 엄청 잘해요 지금. 아니 근데 소개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잘 안 된 거 아니에요?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.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? 그 이유를 몰라? 뭔 이유야? 뭔 이유인데? 우린 알 것 같은데? 그러면 우리 둘은 지금 모를 수 있으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그럼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.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지 이걸? 우리 좀... 그래 정확히 알면 좋지. 아니 그러면 너 전 여친한테 한번 연락해 볼까? 그럼 바로 알 텐데. 아우 걔 얘기도 하지 마 이러면서 바로. 아우 걔요. 있지 않아 번호?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. 그건 아니야? 네. 여보세요?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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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머, 뭐 하는 거야? 누구야? 은영아 야 뭐 전화도 안 해. 야 뭐해? 나 여기 축구 가고 있어. 축구 가고 있다고? 아 친해요? 여사친? 아, 대학교 후배여서 한 20년을 알고 지냈어요. 아, 아 그 딴 게 아니라 아. 나 저기 아. 그 신랑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에 입학됐거든. 입학됐다고? 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어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소개팅도 해도 좀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그 거야? 신부가 없는데 그러면 영혼 결혼식이야? 그럼 영혼 결혼식이야? 전화한다고 얘기 안 하고 한 거야 그냥. 아니 그거는 아니 그게 저기 아니라 하는 사람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가상화폐 같은 거야 지금은 없는데 마냥 웃을 수 없다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근데 내가 안 생기니까 소개팅을 나가도 좀 실패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뭐냐 이거지 아 문제가? 응 문제는 딱 알겠는데 오 아 왜 왜 시원하게 얘기해라 내 선배님은 내가 왔을 때 눈이 너무 높아. 아, 내 눈이야? 꼴값이지. 야. 아, 그래? 그러면 나는 이제 신부를 영혼 결혼식 안 하려면은 좀 눈을 좀 많이 웃지 말고 눈을 좀 낮춰야 되네. 눈을 낮추고 그리고 선배님 보니까 그리고 선배님 보니까 아, 우리도 궁금하다. 궁금하다. 약간 좀 질리는 스타일이다. 질리는 스타일. 아니, 또 라이딩 가는 것만 해도 약속을 잡았잖아. 어. 11년 가기로 했으면 11년 재밌게 가면 되잖아. 근데 그 11일까지 한 5일 전부터 문자가 와. 이거 가는 거 맞냐? 야, 나 이거 뭐해? 어머, 진짜. 아, 의심해, 또? 아, 의심. 아니, 확인. 아, 이런 식으로 재미가 안 좋은 얘기만. 끊어. 야, 끊어. 알았어, 이거 축구해. 끊어. 야, 끊어. 근데 은영이 얘기 듣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음식 차려고 이런 걸 내가 여러 개 보니까 너무 내가 봤을 때는 이번 학기는 좀 힘들고 한 다음 학기까지 들어야 돼. 보충 수업을 더 많이 들어야 돼. 보충 수업 듣고 학원 가고 과외 받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. 다 나온다. 아 의심. 어. 맞는 것 같아. 사실 근데 저는 약간 확인받는 걸 좋아해요. 여자친구를 사귀더라도 이 여자가 나를 진짜 좋아하고 있는 게 맞나? 근데 여자친구한테는 확인 안 시켜주고 계속 장난만 치잖아요. 본인은. 아 맞아요.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. 그냥 네 심부가 들었다니까. 정말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가장 큰 산을 만난 것 같아. 야, 그럴 때마다 상준이 어머님을 생각하세요. 아, 어머님의 어머님 얼굴을 떠올리라. 눈물 나.